오랜만인데 이 색깔 이 일부이 95년도 96년도 어이 반갑네. 또 대문짝만하게 이름도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FC서울 팬 여러분. 우리 FC서울이 그래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서포터님들이 아주 굉장히 또 많이 늘으셔갖고 밖에서 보기에 좋고 앞으로 좀 더 발전돼서 어떤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세월이 16년 됐고 뭐 했지만 간간이 제가 이제 매년 1년에 한두 번씩은 내가 여기 FC서울 경기장에 와서 몰래 경기를 보고 가고 하기는 했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좀 어떤가 챙겨보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 저 평택에서 아주 바라고 있습니다. 그 87년 말에 그 당시 이제 넉기금성 항수축구단이 맨 하이를 해서 그래서 일본의 순서로 그 드래프트 참가해서 저를 일본의 첫 번째를 드래프트 첫 번째로 저를 뽑으신 거예요. FC서울 그래서 그 당시 그 대학교 3년 동안의 어떤 경기나 뭐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드래프트 1순위로 또 첫 번째로 또 뽑아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죠. 기억이 나지. 사실 몸만 들어서 겨울에 훈련을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때 그 당시 그 구승의 단장님이 고재욱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를 개막전에 뛰기시는 거야. 뛰라고 하시는 거야. 운동도 안 했는데. 1순위고 뭐 이렇게 관심을 계속 신문에서 노출, 매스컴에서 노출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뛰기신 거예요. 그냥 딱 전반전 뛰고 딱 끝났어. 내 자신도 이건 아니거든. 너무 몸도 안 만들어져 있고 해서 더 분발해서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전반전 딱 끝나고 됐다. 이제 몸을 좀 만들어라 라고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단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 구장은 내가 학창시절에 뛰었던 구장이라 그때 좀 익숙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또 익숙하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동네운동장에 가서는 어떤 골을 갖다가 더 많이 넣거나 이기는 승률이 우리 팀이 훨씬 더 많아졌고 팬들도 그 당시 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서울을 홈 연고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우리 그래도 선도적으로 우리 그룹에서 스포츠단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 스포츠단에 투자해서 하는 걸 너무 감사하고 난 축구인으로서 이 프로축구를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한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40년 동안 이거 여기다 돈을 얼마나 어떤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잘 되기는 하는데 아쉬운 게 이 상암 운동장도 FC서울 게 아니잖아.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지만 지금은 홈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발전돼서 팬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게 제 바라고 있는 그래야 역사가 깊은 팀으로 계속 발전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100골을 향한 윤상수의 출발이 성공! 차례냐! 네, 성공했습니다! 근데 내가 뛸 때는 경기 수가 1년에 24경기, 뭐 28경기, 30경기, 32경기 많아야 당시 300경기도
내가 처음 뛴 거예요. 한 팀에 10년 있었던 선수도 내가 처음이고. 우리 때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조건 프로를 왔어요. 고졸 선수가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 세월하면 서른 중반인데 쉬운 일이 아니었고. 처음에 너키금성 황소축구단이라고 노랗고 노란 유니폼 그게 제일 처음에 기억나고 이 유니폼도 굉장히 그때 화려했고 왜냐면 그때는 이게 파격적이었거든. 그냥 불꽃 막 이렇게 이 빨간색 홈 유니폼도 이런 색이었거든. 그 당시에는 선수들이 좀 그랬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래도 파격적이다. 지금하고 그때하고의 어떤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 그 당시에는 그냥 막연히 너키 음성 그룹에서 이렇게 한다. 그 개념이었거든. 지금은 이제 시민들하고 조금 많이 유대하면서 많이 들어갔다. 나는 그 당시 6팀 있을 때, 8팀 있을 때, 기업구단 있을 때부터 지금 이런 마케팅을 해서 시민들하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으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팬들하고 이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지 않았을까. K리그를 나는 보고 있거든, 보고 있는데.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많이 작년보다 많이 그래도 올라왔고 좀 탄탄해졌고 팀은 2년 전, 1년 전보다는 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선수는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이고 아무 지도자든 또한 마찬가지. 오로지 축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런 전술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선수들 전체가 돌돌 뭉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평소부터 경기 때까지 항상 유지를 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흐른다면 팀 분위기가 흐른다면 아마 좋은 성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거는 지금 선수 구성원이 30명이다. 그러면 20명 정도가 서울 출신으로 다 채워줬으면 좋겠어. 자기 지역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거를 원하고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래야 아마 역사도 만들어질 수 있고 다음에 그 역사는 누가 만들어줘요? 우리 선수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팬들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팬이 많지 않으면 이걸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팬을 많이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지역 선수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서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지만 FC서울 팬들한테 너무 고맙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팬들은 FC서울의 자긍심을 좀 더 도치시키는 어떤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좀 해주시면 FC서울 팀 구성원들도 열심히 하실 거고 잘 운영되고 어떤 발전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고맙습니다.